부산 다이아미 아트센터에서 저희 이제 다이아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아미에 대한 제품을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브러쉬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는 브러쉬가 이제 그렇게 막 개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다 제가 쓰던 거라 가지고 조금 지저분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딥라이너라고 해서 1번 브러쉬. 그래서 얘를 수술 쳐서 쓰셔도 텐션이 되게 좋을 만큼 브러쉬가 되게 잘 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보다 더 얇은 0.5mm 스키너 라이너가 나왔어요. 스키니 라이너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요거는 2번 오발 포인트라 그래서 뭐 꽃을 그리거나 아니면 라인을 따거나 아니면은 조그만한 곳에 이렇게 새피를 산다거나 뭐 이렇게 그라데이션 시키거나 그럴 때 사용하는 오발 포인트 브러쉬입니다. 되게 활용도가 높아서 얘는 꼭 있으시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하트 프렌치도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플랫 스퀘어. 요거는 이제 그냥 완전 플랫한 스퀘어 네모 모양으로 생겨 있는 건데 요 네모 모양으로 생겨 있는 걸로 일자 프렌치를 바른다거나 아니면 우리 프렌치 라인을 정말 이렇게 섬세하게 그릴 때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러프 젤 같은 힘이 있는 그런 젤을 바를 때 이제 사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브러쉬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힘이 있으셔서 탄력도 되게 높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네. 4번 엔젤 라이프. 요거는 이제 저희 프렌치 바를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사선으로 생겨져가지고 뭐 그라데이션 아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생겨있는 그런 아트들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클리너도 가능하시고 그래서 요렇게 사선으로 생겨있는 브러쉬입니다. 갈라져 있는 거는 젤 묻히셔서 사용하시면은 없어지시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젤 오버레이 5번. 이제 요 브러쉬 같은 경우는 길이가 다른 것보다 조금 길어요. 그래서 약간 부드러운 제형을 바를 때 우리 젤 매끄, 통젤 바를 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뭐 꽃잎을 만드신다든지 그 다음에 뭐 하트 프렌치 같은 경우도 가능하시고 되게 활용도가 높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 있고요. 뭐 삐져나간 거 전혀 없이 너무 잘 섬세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브러쉬 자체의 이런 부드러움은 되게 많이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요거는 실린더 브러쉬인데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써요. 하나는 적셔서 사용하는 거, 하나는 마른 걸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요 마른 걸로 사용하는 샤인 이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샤인 이지라고 하는 거는 빛을 쉽게 낼 수 있다는 뜻에서 자, 요렇게 파우더 같은 그냥 가루 형태의 이런 가루 펄인데요. 얘가 되게 고와요. 손에다가 이렇게 해보면 반짝반짝 이렇게 반짝반짝 이 라인이 되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오션 컬렉션. 오션은 이렇게 파랑, 초록 다 다른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루츠 컬렉션 요거는 노랑, 주황, 골드, 빨강 요렇게 프루츠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 판타지 보라색, 파랑색, 자주색, 보라색, 약간 오팔 뭐 요렇게 나눠져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런 거를 브러쉬로 이제 떠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실린더 브러쉬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맨틱 하늘색, 핑크색, 그 다음 마일드 두 개 요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골드 이렇게 그 다음
요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오션, 아, 어반. 어반으로 돼서 은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 은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고, 그다음에 얘는 마일드. 마일드 이렇게 가루가 좀, 근데 얘가 좀 다양하게 사용돼요. 그래서 투명해가지고 여러 곳에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이번에 나온 스타라이트. 스타라이트인데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제 스타라이트 보기로 했잖아요. 자, 스타라이트입니다. 얘가 이렇게 빛이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네 가지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트로피칼. 너무 귀엽죠? 이런 반짝임이 정말 실버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광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샤이니즈 이번에 나온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있고요. 지금 이런 샤이니즈가 왜 샤이니즈라면, 왜 샤이니즈냐면 되게 쉽게 펄을 붙일 수 있어서 샤이니즈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요거는 저희 러프 젤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러프 젤들이 이렇게 컬렉션들이 있어요. 근데 요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시피가 있어요. 레시피를 보시고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고정을 해서 저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 부탁드려요. 그래서 요렇게 있는 레시피를 뭐 알비면 13번 러프제 13번의 레시피대로 한다 그러면 알비에다가 젤매크 12번. 젤매크 우리 통젤이에요. 통젤 12번을 섞으면 요 13번 레시피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근데 이 레시피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마일드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거의 막 느낌이 많이 없어요. 바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러프 젤은 이 실린더 브러쉬와 샤이니지가 같이 만나서 얘를 똑똑똑똑 두드려서 넣어서 박아 넣어준 거죠. 그게 러프 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러프 젤을 이렇게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이쁘세요. 이렇게 반짝반짝. 손님들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이렇게 러프 젤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통젤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12번. 통젤 같은 경우에 알료가 정말 많이 들어간 아이라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형이 이렇게 뜬 자국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흔들어도 얘가 떨어지지 않아요. 옆으로 이렇게 세워놓으셔도 되고. 근데 이런 흘림이 없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이에요. 우리 젤 같은 거 보면 많이 흐르고 하면은 그만큼 되게 소비도 많을 때가 있잖아요. 잘그 관리가 안 됐을 때. 그래서 지금 제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밤처럼 떠지는데 얘가 그냥 떴을 때는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얘를 약간 이렇게 풀면 얘가 연고처럼 풀려요. 그래서 요 풀린 거를 팁에다가 발라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엄청 편하게 발리세요. 그냥 전 지금 모니터 보고 바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르시면은 엄청 깨끗하게 지금 제가 그냥 막 발랐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바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한 건 5번 브러쉬거든요. 5번 브러쉬로 뭐 만약에 정말 신경 써서 바른다고 하면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그냥 되게 깨끗하게 이렇게 발립니다. 이게 젤 매크예요. 그 다음 저희 젤 6코코. 6코코 같은 경우에는
달림성이 아까 전에 그 통젤 같은 경우, 젤메크 같은 경우는 아트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시고, 그다음 발열기도 당연히 되시고요. 뉴코코 같은 경우에 병젤이라고 하면 거의 묽은 게 많은데 이렇게 커버력이 되게 장난이 아니에요. 발림성도 좋고 뭐 수축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리세요. 그래서 색깔은 이제 100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세트로 판매도 많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앞전에 보여드린 이제 필름 붙여서 사용하는 거. 필름 이렇게 사용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러프젤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러프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러프젤에다가 뭐 클리어젤을 섞어서 우리 베이직 씨를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시고 아니시면은 거기에다가 뭐 칼라를 조금씩 섞어서 사용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요거 세럼 아시죠? 이엑스테라. 얘는 우레아 성분이랑 그다음 비타민 A, B, C, E, 그다음에 케라틴, 그 MMF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갱이가 있는데 요 알갱이가 톡톡 터지면서 이제 그런 비타민들을 손톱에다가 흡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펌핑해서 짜셔가지고 손톱이나 하이포니 키움에 계속 발라주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되시고 손톱도 많이 건강해지세요. 그다음에 요거는 큐티클 리무버. 이거는 약산성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손톱에 건조함이 없으세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저희 뭐젤 실드부터 해가지고 젤 실드. 젤 실드는 이제 젤쉴 때, 젤쉴때 하시는 건데 이거는 큐어 시간에 따라서 유지력이 다르시니까 그거는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세요.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요 화일은 이렇게 엣지 화일. 그다음 150, 그다음에 180, 100짜리, 그다음에 요거는 400짜리. 400은 필름으로 되어 있어서 씻어서 하실 수 있는 거. 워셔업을 파일이고, 그다음에 저희 듀엣 버퍼 180과 280이 같이 있는 듀엣 버퍼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노란색 블럭 버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샤이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부터 뭐 젤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문의는 여기 이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